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들어오세요. 아, 시원이! 시원이 어서오고. 어. 자, 일단 앉으세요. 예. 시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잠옷 복장으로 왔죠?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 네.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복실이 왜? 네? 아, 제가 어제 제로투 추신 거 봤거든요. 어. 아, 근데 너 뭐 아프니? 아니, 술 원샷. 아니, 근데 원샷.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단 근황을 좀 얘기해 봐. 아, 요즘은 어. 저는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강우상사? 네, 풍력발전소에 들어가서 풍력발전소?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몇 개 돌렸어? 어제 112만 개 근데 여기는 진짜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제 방송 몇 시에 켰지? 어제 10시 10시에 켰는데 아침 10시에 11시. 껐어 와 아침 아니 저녁 10시에 가동을 했는데 아침 10시에 껐어. 12시간을 어. 돌렸구나. 12시간을 돌렸어. 와, 여기는 진짜 아 그리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 소개를 좀 해 드리자면 별풍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여자 2등인가? 아, 2등이에요. 여자 2등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여자 2등. 아, 몰라요? 네. 아, 그래요? 아, 여자 2등이에요. 이번 년도 여자 2등이에요. 예. 이번 년도 여자 2등인데 잠시만요. 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공개를 하면 안 아 근데 어차피 다 알긴 하는데 어 2천만 개 넘으셨어요. 네. 발전을 풍력을 계속 발전소로 누르셔서 예 네, 2천만 개를 돌파하셔서 여자 2등인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별풍선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하우 알려드릴 건데 어제 노하우 알려주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 진짜 찐 노하우라서. 아, 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찐입니다. 예, 예, 진짜 찐으로 이제 노하우라서 어. 근데 중요한 건 강우 상사는 좀 궁금한 게 있어. 일주일에 몇 번 해?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어. 아, 오, 별로 안 하나? 안 하네? 어, 나 일주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어.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아 일주일 세 번? 아 너만 세 번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모두가. 어 그래?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한 6일은 하는 줄 알았어요. 3일 하는데 네. 1박 2일로 해. 아, 아 맞네. 밤을 새는구나. 아 3일 하는데 1박 2일에서 6일이잖아. 그럼 6일이잖아. 그럼 6일이잖아. 어. 어. 아니 그리고 나 궁금한 게 거기 그 스튜디오 하는데 몇 억 들었다고 했는데 얼마야? 최소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아, 10억? 아니 그러면 방송할 때 PD님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아, 아~ 와~ 카메라 해주시는 분 따로 있고 카메라도 따로 있어? 네 음향 해주시는 분 따로 있고 매니저분 따로 있고 어? 한 거기 매니저만 한 5분 계세요. 아 여기가 진짜 걸그룹이네. 여기가 진짜 엔터네 진짜로. 와 대박이네. 와 아 근데 나 좀 약간 시스템 궁금해. 왜냐면 다 그냥 대충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뭐 이게 직급이 있다며. 아 직급 근데 그 직급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 대표님이 이제 지코 형님, 지코 어. 오빠고요. 그 밑으로 이제 부장, 차장, 어. 그다음에 과장, 어. 대리, 사원, 인턴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가지고 직급을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아 부장은 어. 이제 총 자기가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강우상사에서 기여도, 어. 그 기여도랑 그리고 직급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한 달 다 하면. 그 직급전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직급을 오를 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치 그치. 그 하루 빼고는 그 한 달 동안은 어. 부장이 이제 14%를 가져가고요. 아 퍼센티지구나. 네, 아 거기 예. 받은 거에 퍼센티지 14%? 예. 와. 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어요. 아니 잠시만 우리도 그냥 바꾸자. 네. 묻힌 상사로 바꾸자. 엑셀 띄워. 아 이건 아니 와. 아 그럼 인턴은 그러면? 인턴은 이제 어. 시급, 인턴만 시급. 아 시급이야? 시급은 네, 진짜 시급. 아 그래서 말하면 안 되지. 아 말하면 그런 거 비밀인가? 어, 아니요 비밀. 비밀은 아니야. 아 비밀 아니야? 뭔데? 그 시급이 5만 원으로 아마 책정될 거예요. 어 진짜?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그냥 50만 원씩 가져가는 거. 아니 아 시급이 5만 원이라고? 네 시급이 5만 원. 아니 별풍으로 치면은 천 개인 거예요. 그 때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와, 아, 진짜? 와, 진짜 아, 여기는 진짜. 그냥 진짜 회사네. 회사다, 근데 회사다. 별풍 발전소야, 진짜. 돌리고 있는 거야. 어, 진짜, 진짜 별풍 발전소야. 상당도 있어요. 하루에 뭐, 잘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씩 상당. 와! 그날, 그날 상.
그날 상금이? 예. 천만 원을 준다고? 네. 1등. 그날 많이 받은 기여도 많이 한 사람이 1등 천만 원 상당. 예? 아니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얼마 이상 받았을 경우 1등이 이렇게. 근데 보통 거의 다 채워요. 와! 와, 아니 와, 아니 너 눈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아니, 너무 다른 세상이야. 진짜 이런 게 있어. 다른 세상이야 진짜. 진짜 다른 세상이네. 와. 아니 그리고 나 그걸 봤어요. 찡찡 서원님이 지코형님, 지코형님한테 라이터 선물해 준 그게. 아, 그게 천만 원. 그게 천만 원짜리 선물. 라이터가? 어. 라이터가. 뒷통인데 소리가 미쳤어. 그걸 선물을 해주는 거야. 어. 저희는 또 그런 걸로 또.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는 걸 해요. 업무 보고 어떤 보고를 하는데? 어, 좋아. 좋아. 그, 재밌어, 재밌어. 뭐 어.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했으면 어. 그 다음 방송 목요일이거든요. 어. 그럼 뭐 수요일 날 뭐 개인 방송 하면서 뭐 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어,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아, 수요일 날 뭐 했던 걸.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어.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어. 그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어. 그러면 가족 여행 갔다 오면서 뭐 예를 들어 선물을 사온다던가.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업무 보고가 어. 또 1등이다. 어. 만 개. 와! 업무 보고를 했는데 막 당신 맨날 1등 하겠는데? 어디에요? 아니. 스피치 만들어. 당신 맨날 1등 하겠는데? 아니 보고를 하는데 만 개를 100만 원을 줘요? 이게 또 1등 업무 보고 업무 보고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만 개를 별풍선으로 주십니다. 와 진짜? 와. 와. 아 근데 이게 진짜 리스펙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뭔 줄 알아? 내가 최근에 그 럭드랑 야방하는데 지코 형이 방송 꺼진 상태에서 어, 네. 식당에서 만났어. 네. 지코 형이 얼굴 색깔이 잿빛이 돼 있는 거야. 아~ 술을 너무 매일 많이 매일 드셔서 드시니까. 매일 드시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셔. 어. 건강이 안 좋으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이랑 바꾼 거야, 진짜로. 너도 지금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 어, 근데 너 들어간 이유가 궁금해. 어, 넌 원래 아, 잘 봤는데. 아, 저는 일단 지코 오빠랑 원체 친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은인이기도 하고. 어.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한 4월, 5월부터 조금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방송에 대해서. 살짝 무슨 슬럼프? 아 왜냐면 이제 항상 똑같은 방송을 이제 하다 보면 아 좀 물리는구나. 조금 그런 슬럼프. 어 공감을 많이 하는데? 당연하죠. 그런 어. 때가 옵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좀 열정을 가지고자 아. 뭔가가 있으면 제가 또 이제 초심을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아 근데 들어. 돈이 다가 아닌 게 제가 좀 조사 아닌 조사를 했는데 4, 5월 달에도 300만 개씩 받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진짜 슬럼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슬럼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돈이 네. 다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백만 개씩 받고 이래도 어 진짜 다가 아니. 너 좀 궁금한 게 한 달에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몇 백만 개였어? 600. 예? 600. 700만 개. 아니 얘 표정이 거의 어. 경멸하는 표정이었어. 아니 600만 개? 그때 이제 어. 회장님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아. 하루만 아 한 달에. 아, 그 궁금한 거. 하루는 아, 하루는 하루에 제일 하루에 제일 많이 받는 게 90만 개? 와, 하루에 90만 개? 와, 이거는 우와. 아, 이게 저희가 이거를 접읍시다. 저 진짜 말씀드릴게요. 네. 저 술 잘 따를게요. 야, 저 술 못 마시는데 제가 늘려올게요. 야, 너 닉을 바꿔. 찡찡복수. 바꿔와. 아니야 찡찡점니야. 아니야 찡찡점니야. 찡찡점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팁 아닌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시원이가 왔어요. 네. 시원이 또 고맙게 또 와줬는데 근데 시원이는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아침 10시까지 방송하고 온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로. 어. 자 그래서 일단 띄워주세요. 예. 띄워주시고 그리고 시원이가 직접 적은 겁니다. 아~ 아까 하던 세훈 형님이랑 똑같이 이제 네. 직접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이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아 지금 깼어. 네. 지금 깼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 적은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는 나에게 싸준 팬 닉네임은 무조건 기억해라. 정말 중요한.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0개를 쏜 사람이 나중에 1000개를 쏠 수도 있고 1000개를 쏜 사람은 꼭 10000개를 씁니다. 와! 뭐야? 진리의 법칙이야? 아 이거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입니다. 뭐 피타고라스의 법칙 아니고? 저한테 빵개를 쏜 사람
사람이 나중에 또 100개를 쏠 수도 있긴 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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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지. 근데 처음부터 100개를 들어온다? 이거는 1000개 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인드를 이용하라.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네. 100개를 쏘든 1000개를 쏘든 기억을 해라.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을 때는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이거는 뭐 핑계입니다 사실. 아 그래? 저는 사실 한 300개 쏴도 이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건빵들이랑 얘 팬챗이랑 또 달라요. 그치 그치. 그래서 한 번쯤은 저한테 한 개라도 팬가입한 사람은 이제 초록글씨입니다. 맞죠? 그치 맞지? 근데 또 저한테 좀 더 많이 썼던 사람은 이제 구독이 돼서 주황글씨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그래? 네. 외울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새로 받고 그거 하면 그거 띄워줘. 일단 띄워줘. 다시 받을게. 아니 외울 수밖에 없다고? 아 근데 저도 이건 있습니다. 저도 좀 잘 외워요. 저 알아요. 네. 근데 모르는 척해. 저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봉준님은 유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데 저도 잘 외우거든요. 근데 봉준님은 아는데도 그냥 그 언급을 안 해. 그게 무슨 작전이죠? 아 작전이 아니야. 유도를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게 아는데도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별풍선을 쐈어. 100개를 쐈어. 근데 그 저 형님 큰 손인 걸 알아. 맞아. 근데 컨텐츠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저분한테 쏠리잖아.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하지. 아 씨발 소통할 때 오지. 소통할 때 오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100개를 쏘든 1000개를 쏘든 무조건 기억해라. 이거 좀 중요한 그거고. 아니 너희들은 좀 약간 기억하는 그런 느낌이야? 네. 다 기억해? 진짜? 이거는 알고 있었어? 진짜로? 그런 것보다 그냥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 진짜 이거 자동이야. 맞아. 자동이야? 아직도 저한테 처음으로 팬가입해줬던 사람 닉네임이 기억나요. 그래? 방송 처음에 그 사람이 지금도 쏘시나요? 아니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그리고 다음 이건 뭐야 이게 종종 풍투데이를 들어가 본다 이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방에 다른 방에 큰 손이어도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건방 낄 수 있습니다. 건방 다른 방 큰 손이 그치. 근데 만약에 그 아이디를 외워둔다. 근데 만약에 참여 목록 참여 목록을 봤는데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봤었던 그 사람이야. 아이디까지 똑같아. 근데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인사 받습니다. 아니 채팅도 안 치고 그냥 참여 이게 누구시죠 하면서 갑자기 인사 받습니다. 아 근데 나 질문. 근데 이렇게 부담스럽잖아. 나 그래서 나는 다른 방 큰 손이라도 그냥 인사 안 해. 부담스러워서라도 100개라도 쏘고 가. 기업인 마인드인데. 말이라도 섞기 싫으면 그냥 민망해서라도 1000개 쏘고라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이런 거지. 부담을 받으니까 난 너무 이게 부담된다. 그럼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게 되잖아. 1000개 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인연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보통 안 좋아하시는 큰 손님들 없습니다. 자기 알아봐 주는데 누가 나 이 방 진짜 안 갈래 이렇게 하시는 큰 손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난 질문을 많이 한 게 나랑 완전 마인드가 정반대예요. 저랑 완전 똑같아요. 진짜 정답이야. 근데 제가 여기 좀 오는 현타가 있는 게 저도 그 작전 썼거든요. 진짜? 스탑 한 것도 다 알고 있죠. 진짜로 다 알고 있지. 근데 난 안 되더라고. 남자잖아. 나는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나가. 왜 인사해? 아니면 도망가거나? 땀땀 나가. 진짜 땀땀 나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네.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어. 네. 너는 여캠 방송 다른 방송도 자주 봐? 저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볼 때는 요즘에 사실 아프리카가 이제 다시 하지. 예, 그전에 좀 조용했어요. 그치. 그럴 때는 요즘 큰 손분들이 많이 없네 하면서 요즘에 그래도 누가 날고 기나 정도는 그런 거 체크를 하는 거야? 한 번씩은 보죠. 나중에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근데 진짜 이게 좀 체계적이네.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예쁘니까 리액션 잘하니까 이래서 많이 쏠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나 살다 시장 조사하는 사람 처음 보네. 근데 이거 여캠 분들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아 진짜? 잘 받으시는 분들. 아 진짜. 너희들 몰랐어? 네 저는 큰손 차트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제 닉네임만 검색해서 큰손 차트가 또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저희 그 품투데이 그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어 쇼부를 봐야 돼. 이건 뭐야 쇼부를 봐. 아 네 이거는 조금 많이 터지든 안 터지든 솔직히 어떠한 상황에서든 쇼부가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방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예를 들면 방셀이라든지 그런 맞죠? 거. 맞죠. 만약에 방셀이 사다리가 저희 방은 천 개예요. 왼쪽 오른쪽을 고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 진짜 850개밖에 없어. 근데 다른 사람 다 천 개에 탔어. 그치 그러면. 근데 다른 천 개에 탄 사람 되게 억울할 수 있어. 그치 그치. 그럼 제가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듯이 아 오케이 850개 세일이구나 이렇게 세일 해주는구나. 왜냐면 다른 원래 청계 딴 사람 억울하지 않게 오~ 알았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 근데 네. 나 궁금한 거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매일마다 잘 터질 수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매일마다 잘 터질 수 없잖아. 매일마다 잘 터질 수 없는데 오늘은 너무 안 터져. 오늘 너무 안 터져? 그럼 어떡해? 그럼 일찍 방종해? 아 그런 사람들 많아. 아 많아요. 아 오늘 진짜 안 터지니까 열을 목 놓고 아 안 되네. 아 그냥 방종해야지. 딱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 저도 사실 있긴 해요. 어떡해? 저는 뭐냐면 제 별명이 따쥐예요. 따쥐. 따쥐가 뭐야? 따쥐가 뭐냐면 15분 동안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는 동물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먹이를 맨날 찾으러 다녀요. 그 따치라는 동물이. 그런 동물이 있어? 그래서 저는 15분마다 찾습니다. 15분 동안 당기네요. 별풍선을? 전 죽어갑니다. 야, 울겠습니다. 이 정도면 협박하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15분 동안 계속 15분 동안 당기네요. 15분 동안 죽이네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 진짜? 네. 계속 얘기해야 돼? 아 15분마다 얘기합니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시계를 볼 때마다 15분이 지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별풍선 받은 개수를 저 창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난 시계 마지막에 받았는 거야. 아 그래서 켜놓는구나. 아 이거 켜놓는 거? 네네. 이게 몇 시에 나오니까. 마지막에 몇 개를 몰랐어. 아. 나 살다 생체 리듬 맞추는 별풍 풍체 리듬은 처음 바이오 리듬 풍체 리듬은 처음 보네. 와. 아 나는 솔직히 이거 안 켜놓고 방송해. 알아요. 나 이거 아예 안 켜놓고. 나 근데 이게 왜 켜놨냐면 뭐 그 묻힐까봐.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걸 무조건 켜고 방송하구나. 아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거 있어. 여캠들 보면 뒤에 끝자리 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잖아. 맞아. 숫자 맞추기. 그거 뭐야?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몇 개의 게이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5,000개마다 게이지를 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면 이제 5,000개가 더 늘어나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5만 개를 받고 싶었어. 근데 43,722개다 뭐 이런 식이면 마지막 000을 맞추기 위해서 아 누가 대가리 총 맞은 뭐 6,500 몇십 개 있을 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카톡 드리겠습니다. 카톡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고 그 별풍선을 세 자리만 딱 이렇게 공개. 맞아. 아 그것도 여캠 분들의 약간 비법인 게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받았으면 또 안 쏠 수 있어요. 그리고 100자리만 네, 근데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적게 받았는데 조금 창피하다 그러면 뒷자리만 이렇게 해놓고 앞자리는 가려놓는 거죠. 이게 참 저도 그래서 MVP는 가려놓습니다. 왜? MVP가 만약에 예를 들어 2만 개를 쐈어요. 근데 나 2만 개나 쐈네? 이러고서 안 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려놓습니다. 내가 눈 깜짝할 새 갑자기 5만 개네 이렇게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마지막에 늑대 사냥꾼 맞아? 늑대 사냥꾼? 늑대가 자기 돈 내고 하는지 모르고 아니, 그러면 1, 2, 3등만 그 아이디만 닉네임만 내요 아 저는 쫙 다 공개하긴 하는데 그 벽지로 가려놓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 노하우 너무 잘 알려준다. 가지도 아니에요. 아니 밖에 그 창문 다 가려놓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아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 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 저 그렇게 합니다. 야, 아, 미쳤네. 어. 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물어봐도 돼. 어, 네. 말해, 말해. 아까 쇼부 볼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원래 천 개 사다리인데 850개로 쇼부를 봐줬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에 또 계속 850개. 계속 850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솔직히 150개 만약에 진짜 안 터진다. 네. 진짜 안 터진다 그러면 오케이. 너도 850개 이렇게 해서 성금으로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아 예? 아니 아니 성금이 웃겼어. 아니 말씀하세요. 당연히 성금입니다. 아예예 예. 예, 예. 사다리 먼저 터지면 안 돼요. 무조건 품 먼저 그다음 후사다리 아, 이렇게 네. 가야 됩니다. 아, 근데 보통은 예, 말씀하세요. 예. 아,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아 진짜 내가 나 얘도 850개 해주니까 저도 850개 해주니 이런 찌질한 거랑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필살기가 있을 거 아니야. 필살기? 어떤 필살기? 보면은 그거 있잖아. 그 뜯기 그거. 뽑기판? 뽑기판! 네. 어. 아 근데 이게 또 역캠분들마저 스타일이 또 되게 다른데. 아 달라? 아, 다르구나. 왜냐면 1등이 뭐 상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식대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뽑기를 왜 했냐면 그냥 한 판 다 사시라고 그냥. 오! 한 판 5만 개 오케이! 원하는 거 가져가. 약간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 저는 쿨하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런 말 해도 돼요? 진짜 장사 잘하는 그 시장 아줌마 같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짜잔한 거에 저거 하지 않고 시원하게. 그래 돈 없으면 먹고 가. 제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두 번인가 세 번째 판에 1등 걸려가지고 망했어. 아, 했는데 1등 걸려 망했어요. 와 그냥 한 판으로 바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뽑기 하네. 잘 안 해요. 아 뽑기 잘 안 하고. 그럼 너는 그냥 사다리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네 사다리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좀 밀고 있는 게 3방개가 한 방에 쏠 수 있는 그 최대. 아 그치 그치 최대죠. 그런데 또 그걸 또 깎아요 또 슈부 2871 이쁜 시원 이래갖고 소원권. 28,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권으로 이제 원하는 거 뭐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뭐 보고 싶은 방송이라던가. 아니 근데 나 그게 한 게 너 살다 이게 그 시장에서 이게 갈 깎고 이런 건 봤는데 별풍선을 깎아주네. 별풍학자 아니에요? 학자야 학자. 별풍선을 깎아주네. 아니 이게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아예 안 깎는 거보다 차라리 뭐 1,000개를 손해보든 100개를 손해보든 그냥 깎고서 좀 후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이게 뭔가 되게 쿨해요. 나도 쿨해지고 이제 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쿨해지고. 아니 근데 나는 시원이 방송 킬 때 좀 이런 방송 키기 전에 아 오늘은 어떤 심리전을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방송 킬 것 같아. 나는 오늘 어떤 콘텐츠를 할까 이건데 얘는 아 오늘 한 명 심리전 잘 벌어야 되는데 와 오늘 진짜 오늘 한번 10만 명 10만 개 한번 받아보자 가보자 이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 혹시 못 받았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1일 딱 했는데 있습니다. 아 이런 적 있어요 혹시? 진짜 안 터져서 개빡쳐서 방송 안 적. 있죠. 그때 몇 개요? 전 뭐 이어폰 다 던집니다 그냥. 진짜요? 신발 못 해봤겠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그러긴 하는데 그때가 한 이런 말 해야 되나? 아, 편하게. 아니 요즘에 좀 기세가 좋아서. 요즘 기세. 워풍도 기세야? 기세가 있어요? 기세요? 제가 왜 정윤종이야. 정윤종 차는 기세로 운전은 기세라고 해가지고 지지게 쳐먹었었거든요. 풍도 기세야? 말해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표치가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목표치. 하루 목표치를 정하고 해? 그래도 역캠분들은. 아 그래? 아 너희도 정하고 해? 약간은 있긴 늘어나요. 아니 오늘 마음속으로 이 정도는 받으면 만족한다 이런 거. 없나요? 없대. 역캠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만 개까지 무조건 채워야겠다. 2만 개까지 있어야겠다. 그치. 제가 이렇게 만 개, 2만 개, 3만 개, 막 갑자기 10만 개 됐어요 그냥. 그래서 10만 개를 요즘에 받는 매일매일 예를 들어 받는다 아니면 10만 개 받는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3만 개, 5만 개 이렇게 써주면 사실 못 받는다 기준인 거죠. 제 기준에. 아 기세가 좋을 때는. 좋을 때. 근데 원래 만약에 5만 개 받으면 5만 개가 원래 되게 큰 건데 만약에 10만 개 받으니까 5만 개 받으면 살짝 못 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치, 근데 그치, 5만 개도 되게 큰 겁니다. 원래. 아 근데 이게 잠깐만. 아니 나는 잠시 오늘 3천 개 받았나요? 뭔 소리? 나 6천 개 받았네. 무서운데? 왜?
밖에? 에어컨 에어컨 아니 아니 밖에 소리 아니야. 밖에 소리야. 아 놀래라 씨 밖에 소리잖아. 뭐 에어컨 터지는 소리야. 밖에 공사 소리겠지. 저 질문 있습니다. 말해 저 네? 같은 경우는 어떤 메이저분들이랑 어? 잠시만 이 소린데? 이 소리다 씨발. 오빠 내가 에어컨이라고 했잖아. 내가 에어컨이라고 했잖아. 시원님 대신 맞아도 돼. 씨발 얘가 무슨 소리인데? 아니 아까부터 계속 났어요. 아 진짜? 근데 왜 이걸 잘 끄는 게 껐어. 일단 껐어. 조용해졌다 끄니까. 깜짝 놀랐네. 아 가스 새는 소리야? 말씀하세요. 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구와 합방을 하든 시청자 낙수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별풍선 낙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치. 이제 맞아, 사람들이 맞아. 그 저한테 유도를 해라. 너는 유도를 너무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도하는 법을 진짜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유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광우상사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냥 툭툭 발쳤습니다 그냥. 아니 정 안 되면 광우상사 오십시오. 네.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알아서 막 배워집니다. 그냥. 배우기 싫어! 알기 싫어! 그냥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좀 약간 시원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난 솔직히 말할게. 난 역행분들 그냥 아 방송 키는 줄 알았어 그냥. 저도요. 그냥 방송 네. 키는 줄 알았어. 근데 나름의 그런 게 다 있구나. 노하우랑 심리전 그리고 공부. 아 그리고 나 그리고 난 중요한 게 아 별풍선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운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운에 정해져 있다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와 이거는 좀 약간 그거네. 아 근데 나도 좀 잘 받는 그런 건 알긴 해요. 알죠. 무조건 네. 알죠. 진짜 제가 닉네임 읽어주면 애들 좋아해서 미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안 하는 거야. 내 그건 알아. 진짜 안 하는 거야 그냥. 와 근데 이게 그거네. 와아 근데 와,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뭔가 그렇게 역캠 하면은 채팅이 사실 빠르진 않잖아요. 방송화수에 비해서. 근데 그럼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방송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좀 이중인격 거의를 갖고 있어요 성격을. 그러니까 헤이 여러분들 뭐 추천 눌러주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없다. 저 갑자기 짜증냅니다 저는. 아 신발 이응이라도 쳐라! 점이라도 쳐라! 아 저는 그냥 화냅니다 그냥. 갑자기. 아 근데 그거 있으면 빵이라도 쳐라 그래. 아 근데 이거 진짜 역캠들 다 그거야. 맞아요. 왜냐면 채팅도 채팅이고 이게 계속 채팅 읽어주는 그런 이제 소통이잖아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고민이 많아. 다 고민이 나더라고. 왜냐면 이게 채팅 읽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역캠을 봤는데 채팅을 만들어서 읽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상상이요? 아 진짜야. 맞아. 맞지. 네. 뭐라고요? 춤추면 참겨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춤춘다.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야, 아니 질문 더 없어? 질문 더 없으면 넘어가고.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얘는 진짜 이게 돈이 보인다. 왠 줄 알아? 최훈 형님 때문에 질문 한 마디도 안 했어. 경청. 죄송한데 당신이 제일 경청.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랑 마인드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다 썼던 방법인데 전 날아갔거든요. 이 새끼 존나 돈 밝히네. 이 새끼 저도 깎아줘봤어요. 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예를 들어 1000개야 미션이 850개 해준대. 그래서 850개만 달라 그랬더니 아 그냥 안 할래. 나는 이런데 아니 850개를 하겠대도 안 해요. 저는 좀 빡세지. 와 네 아 근데 시원이가 고맙네. 아 진짜 아 돈 많이 냈어. 아 왜냐면 시원이가 오늘 아침 10시 반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줬어. 그리고 아 진짜 너무 의리가 좋은 게 어제 이렇게 하는데도 아 그냥 당연히 이렇게 부르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사천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천사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시원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시원아 자주 보자고. 네. 자주 보자 해놓고 저 1년 만에 봤잖아. 아 진짜 자주 보자. 진짜. 그럼 혹시 보실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왜? 우리랑 따로 다아 오케이 시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월초인데 잘 써먹겠습니다. 시원아 고맙다. 시원아 고맙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시네. 진짜로 들어올 때부터 와 오늘 일단 컨텐츠는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있었어. 진짜요.
오늘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안건이 있습니다. 어? 또 있나요? 네, 네. 진짜 이건 진짜 리얼 찐 마지막 안건인데 올려주세요. 멤버 결정하기. 어? 어? 에? 종아리랑 접니. 예. 네. 종아리랑 접니 이제 멤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저희는 예. 네. 6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인으로 가서 예, 그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인으로 해서 6인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때 쇼케이스는 이제 5섯 이렇게 네, 하는 걸로. 좋아요. 그럼 이제 연습생 아닌 거예요? 올려준 겁니까 승급? 그치 이제 너희들이랑 똑같은 거. 와. 그치 그치. 그렇게. 약간 눈 마주쳤는데 잘하고 있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뭐야 다음 주 12월 9일이지? 네. 12월 9일 다음 주가 12월 9일 금요일이니까 네. 이거 안무랑 다 해야 된다. 네, 네, 진짜로. 네. 완 진짜 쇼케이스야. 네. 알겠지 복시랑? 네. 복시랑 믿는다. 네. 어? 아 그리고 팀명은 지금 계속 못 정하고 있는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엄청 많던데 추천이? 진짜 아니 팀명 이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거든요 진짜로. 잠깐만요. 이게 보면 이거 추천해준 사람이 1200개가 달렸거든? 와. 아. 다들 저를 되게 관심있게 보시나봐요. 그니까 아 근데 무라클은 내가 봤을 땐 그 엔터 이름이 무라클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 아이돌로는 아니, 그룹 이름으로는 별로지. 그룹 이름으로는 별로야. 아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MO는 난 좀 별로고 이것도 좀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얘는 뭐야? 소주야? 사이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정해야 되긴 해. 왜냐면 그죠 맞지 진짜 정해야 되긴 해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팬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바꾸는 거야. 이제 무세라핌의 정이 들어가지고 프레이하라고 프레이 아 근데 뭔가 프레이 달고 하기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맞지 장난치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팬덤 이름도 이제 또 정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 좀 애매하다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야 이거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로. 무세라핌만 쓰면 좀 안 되는 아, 거죠? 아 안 돼 좀 빡세 좀 빡세. 아니 그러면 일단 이 그룹 이름은 나중에 정하고 또? 아니 또가 아니야. 아니 쇼케이스 때 정하면 되지. 그룹 이름은 나중에 정하고 이거 그 엔터 이름만 일단 정해놓고 그렇게 하자. 왜냐면 무라클 좋잖아. 맞아. 아 무라클? 예. 무라클 별론데요? 아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엔터 아, 그냥 무엔터 하면 돼 그냥. 아니, 그게 제 어감 개또라이급이야. 무양 그룹. 무양 그룹. 무양 그룹 어때? 무양 그룹. 아 그러니까 무엔터가 그냥 어감 제일 개또라이급이야 그냥. 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아니 못 정하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룹 이름은 좀 어려운 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로. 그냥 확 정해버리고 그냥 이걸로 딱 해야 되는데. 아, 그치 아예 몰아붙이던가 그냥. 그냥. 아, 이걸 아 됐어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너무 후보가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 뭐가 제일 예뻐? 아 무브? 무브? 무브는 뭔데? 그냥 그냥 움직이는 그냥 움직이는 아 근데 너무 무난해가지고 무난 어때? 안돼 그럼 진짜 팀명 따라가요 진짜 아 너무 빡세 이거 진짜 맞아 아 뭔가 이게 좀 정하기가 진짜 빡센데 오케이 알겠어 진짜 박반장 정해와 무빙 무빙? 채팅창도 맨날 무빙 하니까 얼마나 좋아 팬덤이랑 같이 하는 무빙 이쁜데? 어때? 별로예요 너무나
아니 왜냐면 여기서 또 정하려고 이렇게 또 오래 아 그 루즈하고 오래 걸리니까 어 박반장 정해.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정해와.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한 100개 갖고 올게요. 진짜 정해. 네, 네. 오케이. 어. 아 오늘 고생했어. 아, 오늘 고생했다 진짜로. 어 밥을 열심히 하니까 그거 뭐, 잘 열심히 하고 그냥 진짜 이렇게 다 흥할 때 열심히 해. 진짜 내가 맨날 하던 말인데 스타 대학 할 때도 지키는 사람이 몇 없었어. 그냥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 정말로. 네. 그래야 돼 정말. 어 오케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아 밥 못 먹는 게 그 얘네들 스케줄 있어. 얘는 그 거기 가야 되고 골든 때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어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너 진짜 이쁘다. 저 옷이 옷이 진짜 이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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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기도 이뻐. 제가 옷 오늘 예쁘지 않아요? 아기도 이뻐. 아니 딱 나이에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네? 우리 둘이 진짜 스타일 바뀐 느낌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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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박과장님. 왜 야야 나 나갈 거야. 같이 가시죠.